안녕하십니까 포현쌤입니다. 다시 한번 귀찮게 했지만 자기소개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네, 대전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건일입니다. 와우. 이건삼, 이건이, 아, 이건일. 네. 또 이걸? 전 몰랐는데 대전에서 핫하시더라고요. 왜? 야, 너 그 베이스 치는 사람 거기 보현쌤 채널에 나왔더라? 어허. 또 뭐 학생들도 어, 선생님 거기 나오셨던데요? 아, 제가 제 네. 영향력이 벌써 와, 보현쌤 채널이 그 정도입니까? 일단 대전 베이스 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대전인 줄 알고. 현 시점으로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어요. 오! 오늘인가? 와. 어제 넘었어요. 4,000명을. 2주 전에인가 저 왔을 때 2,000 몇백 명 아니었나요? 그랬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 3,000명 넘었었어요, 그때. 이거 와. 아, 음악 채널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음악 이게... 채널에서도 이 소외된 악기 베이스. 아, 나 또 눈물 날라 그래 나. 아. 심지어 스스로 시작하지 않는 악기. 아. 네. 기타를 치러 갔는데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베이스 쳐. 그렇지. 음악 할 줄 몰라? 베이스 쳐. 아. 그런 악기로 지금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어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갑자기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런 제 이 B급 감성 채널에 4,000명이 넘다니. 이게 B급 감성인가요? 그렇죠. 아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제 악기를 다 찍었어요. 오, 진짜? 근데 편집하기 귀찮아서 한 1년째 묵혀 있어요. 아, 편집은 일이죠. 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음원 소스를 다 땄거든요. 어허. 소스를 땄는데 어허. 사실 안 땄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 영상 보면서 느꼈어요. 음원 영상? 그러니까 연주를 라인아웃해서 이렇게 레코딩 해갖고 소스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게 귀찮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냥 이거 녹음된 게 사실 훨씬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야,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고 사실 제가 귀찮아서. 아, 귀찮아. 예, 그 저기 뭐지? 보통 어떤 댓글 초기에는, 지금은 좀 없는데 초기에는 라인아웃한 소스 좀 듣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 핑계 하나 대자면 다 있어 이미. 아, 그렇죠. 유튜브 상에 굉장히 좋은 장비와 케이블과 어떤 다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소스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연주해서 소리도 물론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연주자가 느낀 감. 그렇죠. 쳤을 때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말로 풀어주는 거. 연주만 이렇게 쭉 있는 거 아무리 잘 퀄리티 있게 해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냥 이 카메라 마이크에 빨리는 소리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라인아웃 소리를 들으면서 베이스 치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거의 90%는 앰프 소리 그냥 듣는 건데. 그렇죠.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 또 한번 핑계를 하나 더 대자면, 그래서 비디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아. 네, 비디오 마이크를 좀 고가형으로. 그래도 저게 이제 지금 살 수 있는 비디오 네. 마이크 중에는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네, 로데라고 딱 써져 있네요. 그렇죠. 네. 네, 협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렇죠. 채널의 협찬. 와우. 네. 지금 비디오 마이크는 로데사의 이름 까먹었어. 저거 그냥 로데면 거의 NT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건가? 아무튼 40만 원 주고 샀어요. 40만 원. 저도 오늘 좀 반해 갖고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아, 소리가 굉장히 네. 좋고 저 마이크를 굉장히 신뢰하게 된 게 네. 이미 정돈된 어떤 컴프까지 걸린 것 같은 이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퀄리티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 술 먹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배송이 출발해 있는 이미. 그래서 취소하기가 조금 그런. 아, 이게 약간 감정의 호소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셨군요. 아, 밤에 새벽에 이제 술 먹다가 아우, 유튜버가 이거 사야지, 이걸로 해줘야지. 그래서 네. 결제했는데 다음 날 이제 출발했다는 소리 띵 나오고 이제 제가 잠에서 깼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여기서 틀어주셨던 그 영상에 나온 그게 이 마이크잖아요. 아, 그쵸.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예. 근데 예전에 내 기억에, 첫 기억에 프레시전 베이스라는 거는 물론 선입견도 있었고 지인들의 네. 의견에 의해서 실용음악 전공할 거면은 프레시전은 별로야 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그건 약간 락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피크 쳐야 된다 이거는 막 여기까지 내려 낭심 베이스 쳐야 된다. 그렇죠. 낭심이라뇨. 그래서
뮤직맨 스팅레이랑 비슷한 약간의 개성이 네, 너무 맞아요. 뚜렷한 이런 네. 악기였는데 제가 실제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감동을 받았던 게 프리스촌이에요. 뭐냐면 어디 대전에 있을 때 뭐 라이브 연주 찬양팀이었는데 네, 네. 성교팀이 연주를 하러 왔는데 연주자분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다 전부 다. 그런데 베이 치시는 분이 되게 오래된 프레시전을 이렇게 들고 와서 연주를 하셨는데 내가 바로 앞에서 듣는데 심장이 떨릴 정도로 너무 베이스스러운 소리.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듣던 베이스랑 다르게 이만한 뭉탱이가 이렇게 펑펑펑 와서 치는 느낌을 베이스 앰프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플레이 자체도 되게 약간 이렇게 치밀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잘 친다기보다는 남자 베이스 약간 그냥 루트 위주의 어떤 뻑뻑 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으면서도 그냥 선입견으로 밀어낸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좋은데 에이, 아, 아니야 브리스인데 막 이런 생각.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오 실제로 들었을 때 놀라웠던 악기가 프리스천이었어요. 예, 저는 그런 악기가 프리어니볼이에요. 아, 호쾌하다. 아, 베이스, 아우, 시원스럽다 했던 게, 루이스 존슨. 아, 근데 그 양반은, 그 선생님은 워낙에 베이스를 후드로 패시니까. 네, 후드로 패는데,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이게 뭐 루트가 좋고, 리듬이 좋고, 테크닉이 좋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베이스를 치고 있을 때 항상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누가 나와서 막 연주하다가 라이브 중에 줄이 끊어져요 베이스가 뭐 그런 걸 보면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게 루이스 존슨이었어요. 네. 그 브라더 존슨 공연에서 멋지다. 네. 그분은 끊어트릴 만해. 그게 있어요. 그 루이스 존슨 손 실 그 사이즈 그 프린팅이 있어요. 오, 손이 엄청 큰 거예요. 네. 그 제가 손이 진짜 크거든요. 한번 대보실래요? 손이 진짜 커요. 진짜 커. 나도 작은 손 아니거든? 근데 저보다 두 마디 길어요. 와. 농담 안 하고. 대박. 근데 키도 엄청 크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덩치가 네. 엄청 큰 사람. 그리고 두 마디가 딱 두 마디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요렇게 차이는,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딱 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연주가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 손도 이렇게 크고 체격도 이런 흑형이 썸을 여기서 안 치잖아요. 네. 여기서 끌어오거든요. 썸을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는 옳지 않아. 루이스 존슨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2번 줄도 다 썸으로 쳐요. 1번 줄만 뜯지 다 썸으로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나중에 한 대 산다면 뮤직맨 프리어니버를 좀 사고 싶은 내추럴 바디에 검은색 픽가드 딱 해가지고 나도 되게 그 뮤직맨 스팅레이에 관심이 지금 되게 높아요. 지금 사고 싶은 악기 뭐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손으로 꼽자면 딱 그 두 대가 최상이에요. 프레시전하고 스팅레이. 스팅레이. 저는 악기를 많이 두자는 주의가 절대 아니라서 지금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친구가 떠나는 건가요? 일단 네 그래요. 스팅레이하고 프레시전을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1순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하나 더 하자면은 약간 또 공교롭게도 갖고 오셨는데 할로우류의 베이스. 약간 빈티지하고 좀 텅텅대는 소리가 나는 할로우류의 베이스를 좀 하나 갖고 싶다. 제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네요. 아, 그런 거예요? 놓고 가시죠, 악기 좀. 아,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오케이. 오는 길에. 예.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악기가 어떤 뭐부터 보실래요? 프레시전이죠. 프레시전이요? 네, 프레시전이죠. 꺼내겠습니다. 오케이. 아,